인구 300만에 자동차는 90만 대에 이르고 있는 미국의 다수령 푸에르토리코 상무왕 로베르토 클레멘테 체육관에서 이제 WBC 슈퍼 반탄급 타이틀전 15회전 경기 중에서 이제 제1회전 시작되겠습니다. 부자 울려서 세컨아웃, 이제 공 울려서 1회전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자마자 랩트 계속 뽑고 있는 호메즈입니다. 호메즈 상당히 날카로운 인사입니다. 랩트 라이트 안면에 가볍게 성공시키는 호메즈입니다. 슬쩍 웃음을 띄웠던 염동균, 왼쪽 오른쪽으로 재빠르게 돌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는 턱을 가리고 있는 염동균, 그러나 백스텝 밟으면서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원투 성공시키는 호메즈입니다. 랩트 계속 밟는 호메즈, 그러나 여유만만하게 피하는 염동균입니다. 슬쩍 랩트 다시 넘어오는 호메즈, 초반부터 따라붙는 호메즈입니다. 지금까지 18전 17KO 승 가운데서 17KO 승이 모두 3회 이내에 났던 걸로 무비로 봐서 초반에 승부를 내려고 하는 호메즈인 것 같습니다. 랩트 크게 손을 교환해 선수 선수 랩트 다운! 호메즈 다운입니다. 다운! 다운! 계속 1회전에 다운을 뺏은 염동균 행운입니다. 카운터 파츠도 맞고 다운을 다는 호메즈 박스를 선언하는 호메즈. 한 번에 다운을 뺏은 바에는 염동균 자신을 얻은 듯합니다. 랩트 넘어오는 호메즈입니다. 이래전에 다운을 뺏은 염동균 라이트 단발, 그러나 약간 옆으로 치는 아까운 펀치였습니다. 약간 겁에 질린다는 표정 랩트 계속 넘어오는 호메즈입니다. 백스텝 밟은 호메즈 라이트 로프를 등지면서 슬쩍 빠져나오는 호메즈입니다. 왼쪽 폼 밑이 완전히 보호른 호메즈입니다. 시뻘겋게 보호른 호메즈, 이래전에 한 번에 다운을 뺏긴 호메즈입니다. 로프 사이드 등지고 나오는 염동균입니다. 여유만만한 자세 랩트 라이트 앞판 아깝게 빛나는 염동균 초콩크라 부근 랩트 다시 얼굴에 승모입니다. 안면에 강타 잘 싸워주고 있는 염동균, 그러나 이에 맞서 반격하는 고메즈입니다. 1회전부터 불붙는 열전입니다. 챔피언 염동균 도전자 고메즈 랩트 앞판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거리 미치지 못했습니다. 랩트 버킹 모션 써보고 있는 고메즈입니다. 랩트 다시 성공 라이트 스윙 크게 허치고 마는 염동균 아깝습니다. 살짝 비어고 마는 고메즈 랩트 라이트 성공 전타 성공입니다. 1회전 진행 중입니다. 약 1분을 남겨놓고 있는 1회전 15회전 중에 1회전 랩트 계속 왼쪽 눈 언저리가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고메즈입니다. 랩트 라이트 그러나 한 발 한 발 따라서고 있는 고메즈입니다. 가볍게 껑충껑충 끼면서 작은 로키 마르시아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그러나 1회 초반만큼 그렇게 격렬하게 따라붙지 못하고 있는 고메즈입니다. 카운터 판치로서 다운을 뺏긴 바에는 고메즈 라이트 슬쩍 엉켰다가 떨어지는 두 선수입니다. 랩트 턱에 가볍게 얻어맞는 염동균 랩트 다시 한번 랩트, 그러나 크린치 작전 완전히 껴안고 나는 도전자 고메즈, 기세 등등하던 고메즈가 이제 잠시 멈칫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푸에르토리코입니다. 염동균 선수의 장래가 걸려있고 앞으로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물론 세계의 벽은 두껍습니다만 다시 한번 롱런 할 수 있는 챔피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될 염동균, 이제 공 올려서 제2회전이 시작됐습니다. 1회전 중반에 행운의 다운 하나를 뺏은 바 있는 염동균, 2회전에서도 잘 싸워줄 것을 기대합니다. 랩트 뻗어오는 염동균, 그러나 이제 백스텝 밟으면서 랩트 넘어오는 호메즈입니다. 랩트 나이트 상당히 나처럼 선수를 뻗어오고 있는 호메즈입니다. 랩트 다시 뻗어오는 호메즈, 오른손으로 턱을 가린 채 계속 재빠른 발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염동균, 랩트 슬쩍 안면에 넣어보는 염동균입니다. 더킹 모션 써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슬쩍 방향 바꾸는 염동균, 1회전에 다운 하나 뺏은 반의 염동균입니다. 2회전 진행 중입니다. 홍코나 부근 뒤로 몰리는 염동균 랩트 라이트 가볍게 빠져나오는 염동균입니다. 다운에서 턱에 가볍게 얻어맞은 염동균, 따라붙는 고메즈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2회전 진행 중입니다. 좀처럼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 염동균, 아마 작전인 듯 합니다. 랩트 거리 재려고 따라붙고 있는 고메즈 랩트 라이트 턱에 성공 멈칫하는 고메즈입니다.
렙트. 다시 렙트. 그러나 살짝 커버링 위로 벗어나고 마는 펀치였습니다. 렙트 너버는 오멘스. 다시 안면에 살짝 얻어맞는 염동균. 라이트. 스피드 면에서는 완전히 염동균을 앞지르지 못하고 있는 포맨스. 랩트 라이트 펀치 탔습니다. 다시 원투 스트레이트 성공시키는 염동균. 다시 턱을 맞았습니다만은 휘청하면서도 다시 제자리를 가다듬는 도전자 1위 포맨스입니다. 둘 다 비슷한 신체적인 조건. 그러나 약간 피부색이 검고 머리가 곱슬하고 코 밑에 수염을 기른 포맨스입니다. 랩트 다시 교환하는 두 선수입니다. 라이트 슬쩍 안면 가리고 있는 염동균. 랩트 스윙 랩트 아파. 슬쩍 가볍게 성공시는 염동균입니다. 뉴트럴 코너 복은 슬쩍 로프사이드 등지고 그린치입니다. 두 선수 떨어졌습니다. 링 중앙 까만 반스의 고메즈 그리고 흰 반스의 우리 염동균입니다. 백스텝 왼쪽으로 밟고 있습니다. 2회전 진행 중입니다. 1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랩트 랩트 라이트 연타 성공. 그러나 단발로 끝나고 마는 염동균의 공격. 랩트 아파. 그러나 그린치 된 상태였습니다. 랩트 턱에 성공시키는 염동균. 역시 2회전에서도 잘 싸워주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라이트 랩트 계속 대쉬에 들어가면서 공격가하는 염동균입니다. 고메즈 이렇다 할 강한 펀치는 날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회전의 다운이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회전 진행 중입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오르고 시작하는 고메즈. 랩트 아파 랩트 아파. 두 번 영턱 성공시키는 고메즈. 라이트 스트레이트 성공시키는 고메즈입니다. 랩트 스윙. 그러나 트렌치 되는 두 선수입니다. 2회전 고메즈 따라붙습니다. 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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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그러나 살짝 피하는 염동균입니다. 이번에 다시 반격하는 염동균. 랩트 성공입니다. 휘청하는 고메즈. 그러나 연속화가 아쉽습니다. 계속 따라붙습니다만은 트렌치 작전들은 호응 올려서 그 순간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쌍포항입니다. 완전히 뒤엎고 우리 염동균 선수 2회전 마지막 종반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뒀던 2라운드 이제 3회전으로 접어듭니다. 1회전에 행운의 다운을 뺏은 바 있는 우리 염동균 3회전에도 잘 싸워줄 것을 기대합니다. 염동균 특유의 아웃복싱 그리고 강한 숏펀치와 순간적인 양훅을 이용해서 지금 도전자인 윌프레도 고메즈를 앞서가고 있는 우리 챔피언 염동균입니다. 염동균 3회전에서도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링 중앙입니다. 흰판세 염동균 둘 다 까만 신발 신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몸에다가 물을 잔뜩 칠하고 나온 두 선수입니다. 상당히 더운 이곳 실내 체육관 냉방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12,000명 관중의 열기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이곳 로베르토 클레멘테 실내 경기장입니다. 떨어지는 두 선수 링 중앙입니다. 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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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게 수치고 마는 염동균 거리 미치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기회를 포착하려고 노력하는 챔피언 염동균입니다. 안면은 카메라를 완전히 하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그 순간 랩트 랩트 슬쩍 덕킹 모션 취해봤던 염동균입니다. 랩트 랩트 그러나 라이트 쓰지 않고 있는 고메즈 랩트로 슬쩍 치고 맙니다. 계속 오른쪽으로 방향 바꾸는 염동균입니다. 슬쩍 껴안은 채로 계속 뒤통수 가격하는 고메즈. 뛰어넣는 주심 딕 이영. 랩트 랩트 그러나 크렌치 슬쩍 잔등을 보였던 라이트 성공. 그러나 턱에서 가볍게 얻어맞았던 우리 염동균입니다. 3회전입니다. 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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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걷어보고 있는 고메즈 덕킹 모션입니다. 라이트 아파 성공시키는 고메즈 원투원 계속 랩트 아파 실패입니다. 그 순간 랩트 아파 다시 넣는 고메즈 랩트 스트레이트 성공 따라붙는 고메즈입니다. 약간 핀치에 몰린 듯한 염동균 그러나 잘 빠져나갑니다. 랩트 라이트 성공. 라이트 아파 라이트 숏 펀치를 허용하는 염동균입니다. 링 중앙 랩트 랩트 계속 걸어보는 고메즈입니다. 자신 있다는 표정입니다. 라이트 슬쩍 넣어봤던 랩트 넣은 염동균. 랩트 아파 슬쩍 피하는 염동균입니다. 라이트 아파 넣어보는 염동균.
그러나 고메즈도 이에 만만치 않습니다. 라이트 단발 서로 교환하는 두 선수입니다. 라이트 레프트 쉴 새 없이 펀치를 내뻗고 있는 윌프레드 고메즈. 레프트는 어떤 완전히 다리가 풀린 고메즈입니다. 계속 대시에 들어가요. 대시에 들어가는 염동균. 그러나 홀딩 작전 완전히 다리가 풀렸습니다. 카운터 펀치를 얻어맞고 비틀을 하는 고메즈. 3회전에서도 위기를 맞았습니다만은 완전히 프렌치 작전으로 나오는 고메즈입니다. 계속 따라붙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아파 성공. 레프트 버디 라이트 다시 성공시킵니다. 홈코너 부근에서 계속 백스텝 밟고 있는 윌프레드 고메즈. 레프트 레프트 버디 라이트 크게 얻어맞는 염동균입니다. 아깝습니다. 라이트 스윙 크게 엎치는 염동균. 그러나 조금 더 침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3회전에서도 잘 싸우고 있는 우리 염동균입니다. 레프트 레프트 노브는 염동균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3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너 부근 레프트 몰아붙였습니다만은 적중되지 않고 있는 염동균 선수의 펀치입니다. 반대로 몰리는 염동균 순간 공을 올려서 3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고에로도 입구입니다. 다운을 뺏은 바인 우리 염동민 선수 3회전에서도 역시 잘 싸워줬습니다. 이곳 많은 파나마 라디오를 비롯해서 외국의 기자들도 와 있습니다만 현재 염동민 선수가 압도적으로 일방적으로 리드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제 4회전 시작됐습니다. 시작되자마자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윌프레도 고메즈입니다. 4회전 진행 중입니다. 레프트 슬쩍 넘는 더킹 모션 강한 펀치의 소유자 17연속 KO승입니다. 경계해야 될 오른쪽 주먹 라이트 노브는 레프트 만족하는 염동균입니다. 성공. 원투 노브는 고메즈. 그 순간 라이트 아파 껴안고 때리는 고메즈 반칙입니다. 레프트 레프트 계속 줄 수 없이 과격하는 고메즈. 레프트 홈코너 부근 레프트 스윙 크게 어치는 염동균. 그 순간 프렌치 되는 선수입니다. 뛰어넘는 빅영 투심. 이제 4회전 경기 WBC 슈퍼반텀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염동균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링 중간입니다. 레프트 그러나 다시 프린시 되는 두 선수입니다. 1회에 다운을 뺏은 염동균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레프트 스윙에 라이트 아파 그러나 거리 미치지 못했습니다. 레프트 노블류는 염동균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잘 맞지 않는 염동균 계속 레프트 뻗어보고 있는 고메즈입니다. 레프트 크게 강하게 얻어맞는 고메즈 반격 레프트 얻어맞는 염동균입니다. 레프트 노블은 염동균입니다. 슬쩍 재빠른 푸드웍으로 빠져나오는 염동균 라이트 스윙 크게 엎치고 마는 염동균입니다. 라이트 크게 엎치는 염동균 레프트 슬쩍 얻어맞았던 염동균입니다. 그러나 재빠르게 파티를 획득한 염동균 원투 허용하는 염동균입니다. 열광하는 이곳 관중들입니다. 그러나 염동균 선수 잘 싸워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투 다시 허용한 염동균 4회에서는 약간 우세를 보고 있는 고메즈입니다. 4회전 레프트 얼굴이 많이 열리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레프트 다시 레프트 버디 라이트 아파 넘어는 염동균 그 순간 크린치 됐습니다. 다시 떨어지는 두 선수입니다. 4회전 1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레프트 버디 얼굴이 안 맞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하셔도 맞는 염동균 폭발한 부분입니다. 라이트 아파 그러나 빗맞는 4회전입니다. 랩트 아파 라이트 아파 서로 흩치고 마는 두 선수입니다. 홈코너 부근입니다. 로프 등지고 싸우는 염동균입니다. 왼쪽으로 반영받고는 염동균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염동균 코피를 흘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4회전 몇 초 남지 않았습니다. 링 중앙에서 탈취되는 두 선수입니다. 다시 합치되는 두 선수입니다.
염동진 선수 이겨라 필승 3천만의 소원이다라는 플라카드를 앞세우고 약 30명의 우리 동포들이 국기를 손에 들고 응원을 보내고 있는 이곳 로베르토 클레멘테 경기장. 이제 4회전에서는 고전이었습니다만은 공을 내서 5회전 시작됐습니다. 레프트 계속 레프트로 홈을 열기 시작하는 고메즈입니다. 라이트 집요하게 파고드는 고메즈 5회전에서도 계속 공격적입니다. 라이트 다시 얻어맞고 백스텝 받는 염동진입니다. 다시 클린치되는 두 선수 링 중앙에서 떨어졌습니다. 라이트 아파 레프트 아파 레프트 쇼프로 성공시키는 염동진입니다. 5회전 진행 중입니다. 15회전 경기 중에서 5회전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다시 크게 명중시키는 염동진. 그러나 가볍게 얻어맞는 염동진입니다. 레프트 레프트 아파 레프트 스윙 크게 치고난 염동진 백스텝입니다. 뉴트럴 코너 부근으로 몰린 염동진 라이트 얻어맞았습니다. 챔피언의 자리를 지켜주길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이 한데 뭉친 이곳 상황 로베르토 클레멘테 실내 경기장. 5회전 1회전에서 다운을 뺏은 염동균 5회전에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바링을 약간 내린 염동균입니다. 라이트 얻어맞는 염동균 뉴트럴 코너 부근 완전히 로플 공격 랩트 다시 공격하는 염동균입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염동균 랩트 라이트 얻어맞습니다. 고메즈 상당히 강한 펀치의 소유자인 것 같습니다. 다시 얼굴에 얻어맞는 염동균 고메즈 자신 있는 표정입니다만은 라이트 슬쩍 더킹으로 피하는 염동균입니다. 원투 그러나 피하는 염동균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아파 허용하는 염동균 랩트 얻어맞았습니다. 프린치 홀딩입니다. 다시 떨어지는 홍카라 부근입니다. 랩트 계속 따라붙는 고메즈입니다. 라이트 아파 노브는 고메즈 랩트 아파 계속 성공입니다. 염동균 고전입니다. 완전히 멕시칸 글러브끼리 서로 교차하고 마는 두 선수입니다. 5회전 약 1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친 듯한 표정, 괴로운 표정의 염동균 선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원, 투, 코나 높은 동지고 빠져나오는 염동균 그러나 계속 집요하게 달려듭니다. 총코나 계속 라이트, 랩트 스트레이트 성공시키는 고메즈입니다. 랩트 반격가합니다만 거리 미치지 못하는 염동균 랩트 커버링 위입니다. 그 순간 다시 클린치되는 두 선수입니다. 상당히 괴로운 표정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염동균 선수 앞으로 30여 초입니다. 5회전 30여 초 랩트 그러나 덕킹 모션 하면서 빠져나오는 염동균 링 중앙에서 껑충껑충 뛰어보고 있습니다. 랩트 라이트 라이트 아파 그러나 노브는 거리 미치지 못합니다. 염동균 랩트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허용하고만 있는 염동균 안타깝습니다. 3분의 시간이 몹시도 깁니다. 랩트 스윙 라이트 반격가하는 염동균 랩트 아파 라이트 아파 성공 그러나 고메즈 황소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3분의 시간이 몹시 깁니다. 5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 올려서 5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에르토리코입니다. 시작됐습니다. 6회전도 역시 계속 공격을 퍼붓기 시작하는 고메즈 랩트 아파 라이트 아파 계속 아파카 공격 시도해보는 염동균입니다. 슬쩍 미끄럼지 쳐봤던 고메즈 랩트 넣어보고 따라붙고 있는 라이트 랩트 계속 큰 펀치를 구사해보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약간 원기를 회복한 듯한 염동균 6회전에서 잘 써와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계 챔피언의 타이틀을 꼭 지켜주길 비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랩트 놓고 왼쪽으로 빠지는 염동균입니다. 6회전 진행 중입니다. 고메즈 상당히 날카로운 인상, 코밋 수염, 그리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곱슬머리에 올해 나이 20살.
우세전입니다. 이제 뉴트럴 코너 부분에서 슬쩍 더킹 모션을 피하면서 리프트. 그러나 초기에 가볍게 얻어맞는 염동균입니다. 라이트 찍는 펀치. 그러나 라이트 다시 허용하는 염동균. 고메즈 계속 추격입니다. 레프트 스윙 축격을 칩니다. 라이트 도리어 반격당하는 염동균입니다. 레프트 슬쩍 피하면서 다시 혼합 부분에 몰아붙여서 계속 대쉬에 들어가 있는 고메즈. 어디 공격. 그러나 괴로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염동균. 샌드백 치듯이 계속 얻어맞는 염동균.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껑충껑충 뛰고 있는 염동균. 6회전입니다. 슬쩍 가드를 내린 채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아파 성공시켰습니다. 염동균 오랜만에 성공입니다. 프린치되는 두 선수입니다. 6회전 다시 링 중앙입니다. 큰 펀치를 구사하기 시작하는 염동균입니다. 라이트 아파 레프트 성공. 초계 맞고 휘청하는 고메즈입니다. 다시 레프트 초계 명중시키는 염동균입니다. 그러나 다시 둘 다 레프트 교환하는 두 선수였습니다. 고메즈와 염동균 순간 다시 크린치 됐습니다. 이제 6회전도 시간을 1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6회전 많이 원기를 회복한 듯한 염동균 선수의 표정. 그러나 15회전 경기이기 때문에 스태미나 안배에 차질이 없기를 비는 마음입니다. 라이트 아파 뉴트럴 코너 부근 기회 노리는 염동균. 라이트 아파 라이트 레프트 레프트 대시에 들어가는 염동균. 그러나 라이트 아파 허용하는 염동균입니다. 고메즈 레프트 레프트 계속 머리 위로 라이트 단발 성공입니다. 레프트 다시 얻어맞는 염동균. 로프 등지고 크린치입니다. 다시 떨어지는 두 선수.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염동균입니다. 몹시 숨찬 표정. 그러나 고메즈도 상당히 지친 듯한 표정입니다만은 계속 공격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레프트 슬쩍 피하는 염동균입니다. 라이트 아파 레프트 교환하는 두 선수입니다. 서로 초계 명중이었습니다. 더킹 모션을 피하는 염동균 레프트 레프트 피했습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두 선수. 주심 다시 박스 시켰습니다. 6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 올려서 6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포에르토리코입니다. 고메즈도 말이야 속이 약하기 때문에 한 방만 맞아주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속이 약해 맞으면 이것은 밤 7시가 밤 11시가 거의 다 돼가는 시각입니다만은 이곳 로베르토 클레멘테 실내 체육관 아마 영상 30도는 넘을 듯합니다. 몹시 찌는 듯한 더위. 우리 중계반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염동균 선수로서도 몹시 지쳐 있을 듯한 그러한 더위입니다. 특히 고메즈 선수 턱이 약하기 때문에 염동균 선수의 그 레프트 훅이라든가 라이트 훅에 걸리면은 충분히 다운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잘 자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7회전 진행 중입니다. 다시 공격가는 고메즈입니다. 원투 레프트 아파. 그러나 맞지 않는 염동균. 청코나 부분에서 슬쩍 빠져나오면서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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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잽잽 계속 넣어보는 염동균입니다. 적극적인 공격을 피려고 시도해보는 염동균. 레프트 슬쩍 발에 걸려서 넘어질 뻔했던 염동균. 발 걸지 말라고 주심을 주는 주의를 주는 주심딕 영씨입니다. 다시 청코나 부분 레프트 레프트 아파. 레프트 보디 넘어는 염동균. 레프트 아파도 맞는 염동균입니다. 고메즈 성공. 레프트 라이트 성공입니다. 염동균 얻어맞았습니다. 약간 충격이 있을 듯 합니다. 가볍게 웃으면서 오른쪽으로 껑충껑충 뛰어나가는 염동균. 윌프레도 고메즈 한 발 한 발 계속 따라붙습니다. 상당히 자신이 있다는 표정. 그러나 턱이 약한 고메즈입니다. 라이트 아파 빗맞는 고메즈. 염동균 연타 당했습니다. 아깝습니다. 7회전 진행 중입니다. 7회전 절반가량 진행이 됐습니다.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계속 넣어보는 고메즈입니다. 6원수 멕시칸 글러브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율이 높은 글러브를 지금 두 선수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7회전 1회에 다운을 뺏은 우리 염동균 2회 3회 잘 싸웠습니다만은 7회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5회전 경기 중에서 7회전입니다. 레프트 성공. 턱에 얻어맞고도 휘청했던 고메즈입니다. 라이트 아파 턱을 완전히 가리고 있는 고메즈. 그러나 여유 만만하다는 자세 슬쩍 웃었습니다. 라이트 아파 넘어는 고메즈입니다. 라이트
둘이 다 서로 빗맞으면서 두 선수가 엉키고 말았습니다. 고메즈가 염동윤 선수를 껴안는 자세가 되고 만 두 선수입니다. 7회전 12,000 관중들 환호성입니다. 레프트 계속 상당히 강하면서도 정확한 레프트를 가지고 있는 고메즈입니다. 라이트 단발 그러나 맞지 않고 두 선수 엉켰습니다. 링 중앙입니다. 지금 수많은 카메라맨들, 특히 미국 국내 유수의 스포츠 기자들까지도 지금 많은 카메라맨들 그리고 좀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7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레프트 후 크게 허축하는 염동균입니다. 계속 작은 걸 허용하고 있는 염동균 안타깝습니다. 컵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고메즈입니다. 홈커나 부근 완전히 몰린 염동균 그러나 라이트 아파 레프트 강하게 대시에 들어가면서 빠져나오는 염동균입니다. 옆구리 가격 그 순간 크린치 다시 옆구리 가격 라이트 크게 얻어맞는 고메즈입니다. 라이트 다시 한번 레프트 버디 레프트 아파 아깝게 빗나고 마는 염동균 속에 펀치입니다. 자신있게 공격을 가하고 있는 염동균 7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레프트 라이트 고메즈 성공 공 올려서 7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보기도 이곳 염동균 선수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고메즈 선수 힘이 좋고 또 염동균 선수는 26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우리 나이로는 27 그러나 고메즈는 현재 20살 한참 17 연속 최우승을 거두고 있는 상승주라는 점을 감안할 때 후반전, 동반전으로 갈수록 만에 일이라도 우리 염동균 선수에게는 좀 불리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 솔직한 심정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하기는 그동안 약 석 달 동안 무려 120라운드에 달하는 스파링과 특히 이번 시합이 염동균 선수 개인에게는 마지막 일생에 걸린 최후의 결전으로 알고 꼭 승리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기자회견 내용과처럼 꼭 이겨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희 문화방송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특히 대서양과 태평양에 떠 있는 두 개의 통신위성을 통해서 보고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라 믿습니다. 공을 려서 8회전 시작됐습니다. 염동균 계속 이번에는 염동균 따라붙습니다. 링 중앙 김판세 염동균입니다. 완전히 가드를 올릴 염동균 랩트랩트 뻗으면서 공격 앞으로 나오는 대시어 들어오는 고메즈 아마 장기전으로 들어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작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랩트라이트 스쩍 치면서 뉴트럴 코너 부근 그러나 랩트로 계속 가격하면서 기회 노리는 고메즈입니다. 염동균 원자세입니다. 랩트 낙타운 랩트 후기나 랩트 스트레이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염동균입니다. 랩트 턱에 강타시키는 랩트라이트 아파 살짝 피하고 마는 염동균 뉴트럴 코너 부근입니다. 슬쩍 랩트 투게 명중시키는 염동균입니다. 고메즈도 계속 반격 가하고 있습니다. 8회전 진행 중입니다. 15회전 경기 중에 8회전 턱이 약한 고메즈 만약 염동균 선수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강한 후기 턱에 자결한다면 충분히 다운으로도 몰고 갈 수 있는 염동균 라이트 성공입니다. 라이트 스트레이트 성공시키는 염동균 랩트 가볍게 허용하는 염동균입니다. 7회전까지는 상당히 고전했었던 염동균 그러나 8회전 접어들면서 잘 싸워주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랩트 슬쩍 피하면서 기회 노리는 염동균입니다. 안면에 가볍게 히트 그러나 재빠른 덕킹 모션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염동균입니다. 가드를 슬쩍 내려받던 염동균 랩트 넣어보는 고메즈 다시 랩트 성공시키는 고메즈 라이트 턱을 노리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턱에 가볍게 명중시켰습니다. 랩트 랩트 버디 그러나 랩트 후 크게 빗맞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염동균 선수 여기에서 링사이드에서 보기는 많이 원기를 회복한 듯합니다. 8회전 이제 한 8분 1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랩트 턱에 명중시키는 염동균 랩트 라이트 얻어맞는 염동균 그 순간 랩트 카운터 판치 넣는 염동균입니다. 라이트 아파 다시 라이트 아파 랩트 스윙 라이트 찍듯이 계속 치고 있는 고메즈 라이트 아파 다시 같이 넣어보는 염동균 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원투 그러나 연타가 성공되지 못했습니다. 랩트 계속 공격적으로 나오는 염동균입니다. 코나 부근 완전히 로프를 등지고 나오는 고메즈입니다. 8회전 약간 지친 듯한 표정 고메즈에게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카바를 올린 고메즈 라이트 그러나 그 순간 라이트 허용하고 마는 염동균 그러나 랩트 성공이었습니다. 8회전 라이트 그러나 넣으면서 슬쩍 왼쪽으로 빠져나오는 날센 후드웍입니다. 랩트 두 번 성공시키는 염동균 라이트 아파 랩트 버디 넘어는 염동균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8회전 경기입니다. 라이트 아파 그러나 거리 미치지 못합니다. 랩트 성공 원투 성공입니다. 오랜만에 안면에 성공시키는 염동균의 원투입니다.
하루 전에 약간 몰리는 고메즈. 그러나 원투 반격당하는 고메즈입니다. 넵투 기회 주지 않고 있는 염동경 공 올려서 8회전 경기도 끝났습니다. 여기는 푸에르토리코 상황입니다. 승부에 일생이 걸려있는 염동균 선수의 WBC 슈퍼 반탄급 타이틀전 링사이드 중계석의 보기에 염동균 선수가 아까 도전하던 4회전, 5회전, 6회전보다는 많이 원기를 회복했다는 반가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메즈 선수로서는 지금까지 17연속 KO승을 가지면서 모두 3회전 이내에 KO를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세계 타이틀 매치인 같습니다만은 15회전까지 뛰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하나 우리 쪽에 유리한 조건으로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9회전입니다. 15회전 경기 중에 9회전 원투 계속 강하게 퍼붓고 있는 염동균 기회 주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서로 랩트 교환하면서 슬쩍 자리 바꾸는 두 선수입니다. 고메즈와 염동균 챔피언 염동균 9회전에서도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힌판스의 염동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영상 30도를 훨씬 넘는 것 같은 이곳 실내 체육관의 기온입니다. 고메즈 지금 뉴트럴 코너 부근으로 몰립니다. 라이트 후 크게 터치는 염동균 랩트 서로 교환하는 두 선수입니다. 랩트 슬쩍 턱에 얻어맞은 고메즈 턱을 맞자마자 재빠르게 턱을 커버하는 고메즈 몹시 턱이 약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턱을 노리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가벼운 것은 허용하면서도 턱을 명중시키려고 노력하는 염동균 랩트 라이트 계속 연타 성공시키는 염동균입니다. 링 중앙 랩트 얻어맞는 염동균 고메즈 성공 랩트 슬쩍 스트레이트 넣어봤던 염동균입니다. 랩트 다시 반격입니다. 신체적인 조건 신장이라든가 리치라든가 거의 같은 조건입니다만은 지금까지 링케이라든가 싸우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아웃복싱의 염동균 선수가 지금 과연 어떻게 요리를 할지 궁금합니다. 9회전 랩트 계속 얻어맞습니다. 순간 랩트 잽 넣어버린 염동균 슬쩍 턱을 가리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랩트 계속 대시에 들어가는 염동균 라이트 보디 공격해봤습니다. 뉴트럴 코너 부근 라이트 후 크게 헛치는 염동균 턱을 노린 듯 라이트 단발 얻어맞는 염동균입니다. 아깝습니다. 원투 다시 허용하는 염동균 9회전 진행 중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랩트 약 1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후에서 내려 찍듯한 펀치를 퍼붓고 있는 고메즈입니다. 라이트 아파 노버는 염동균입니다. 홈코나 부근 랩트 노버는 라이트 안내 강타 복부 공격 그러나 슬쩍 로프에 기댔다 나오는 고메즈입니다. 홈코나 부근 원투 슬쩍 라이트 단발 슬쩍 멈칫했던 고메즈입니다. 라이트 아파 슬쩍 피해보는 염동균 라이트 아파 노브는 염동균 턱에 명중시키는 염동균입니다. 9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랩트 서로 교환하는 두 선수입니다. 다시 랩트 고메즈도 상당히 필요한 기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랩트 아파 옆구리 각이하는 염동균 재빠르게 만회 작전입니다. 몹시 지친 듯 아니면은 눈으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는 듯 눈을 꿈쩍했던 염동균 복부 공격 라이트 아파 넣어봤던 염동균입니다. 9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라이트 아파 1-2 그러나 맞지 않는 염동균 랩트 반발 아파 성공시키는 순간 공 울려서 9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1회전 중반에 염동균 선수가 고메즈 선수에게 카운터 브로우로서 결국은 다운을 뺏었고 2회전에서도 일방적으로 압도적인 승리 3회전에서도 우세한 경기를 보였습니다만은 4회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황소같이 덤벼드는 도전자 WBC 1위 월프레도 고메즈 선수의 반격에 눌려서 4회, 5회, 6회, 7회 많이 고전을 했습니다만은 8회에 접어들면서 다시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챔피언 염동균 선수입니다. 이제 게임은
점차 중반전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15회전 경기 중에서 이제 10회전 경기입니다. 특히 도전자 고메즈가 대부분의 경우 KO로 이길 때 3라운드 아니면 5라운드 이내에 이겼기 때문에 횟수를 거듭할수록 혹 고메즈로서는 체력의 한계가 오지 않을까 아니면 스태미나 안배에 어떤 불균형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회전 시작돼서 두 선수 모두 껑충껑충 뛰어보고 링을 사이에 두고 돌고 있습니다. 약간 호흡이 거칠어진 듯한 고메즈의 표정입니다. 염동균 원기왕성합니다. 나이트 후 거쳤습니다. 랩트 턱에 명중하는 고메즈. 약간 멈칫했던 고메즈. 고메즈 역시 코에서도 피가 나고 있습니다. 고메즈의 코에서도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랩트 턱에 얻어맞는 고메즈. 그 순간 다시 왼손 허용하는 염동균입니다. 10회전 경기입니다. 15회전 경기 중에서 10회전 경기. 꼭 필승의 신념으로 오늘 링에 오른 염동균. 랩트 얻어맞는 염동균입니다. 10회전. 홍코나. 왼쪽으로 방향 바꾸고 한 발 한 발 대시에 들어가는 염동균입니다. 랩트 치면서 옆으로 빠지는 고메즈. 랩트 슬쩍 잽을 넣어봤던 염동균입니다. 대시에 들어가면서 슬쩍 목을 휘둘렀던 고메즈였습니다. 랩트 스트레이트로 반격하는 염동균. 재빠르게 뻗어나왔습니다. 다시 뉴트럴 코너 부분에 완전히 몰린 고메즈입니다. 나이트. 나이트 아파. 다시 넣어보는 염동균. 그 순간 브랜치하는 고메즈입니다. 떨어졌습니다. 랩트 나이트. 나이트 단발. 슬쩍 휘청했었던 고메즈입니다. 그러나 더킹 모션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염동균입니다. 총코너 부분. 랩트. 다시 상황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원투 덕심으로 피하는 염동균 빠져나왔습니다. 몹시 지친 듯한 두 선수입니다. 슈퍼 반턴급 챔피언 염동균 10회전. 랩트 랩트 계속 공격입니다. 역시 가벼운 후독을 해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고메즈와 염동균. 원투 넘어버리는 고메즈. 따라오는 고메즈입니다. 그 순간 링으로 완전히 코너에 떠밀렸던 염동균이었습니다. 떨어지는 두 선수입니다. 10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랩트 어렵게 얻어맞았던 염동균입니다. 기회 노리는 염동균. 낙하온 양 후욱을 오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크런치되는 두 선수입니다. 떨어졌습니다. 15회전 경기 중에 10회전. 라이트 슬쩍 공격해보는 오메즈입니다. 랩트. 랩트 아파. 라이트 아파. 랩트 스윙. 라이트 스트레이트나 크게 적중하지 못하고 있는 랩트 라이트 아파 성공시키는 염동균입니다. 원투 성공하는 염동균. 그러나 다시 안면에 얻어맞는 염동균. 라이트 랩트 계속 대시에 들어오는 고메즈입니다. 그 순간 호응 울려서 10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여기는 푸에르토리코 상황입니다. 잠시도 긴장을 풀 수 없는 연속입니다. MBC 스포츠 특집 WBC 슈퍼 반턴급 타이틀전. 이곳 푸에르토리코 쌍후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챔피언 염동균 대 도전자 윌프레도 고메즈의 경기 이제 11회전입니다. 이제 3분의 2가 지나고 나머지 3분의 1을 남겨놓고 있는 경기. 랩트 랩트 계속 뻗어오는 고메즈. 많은 박수를 받으면서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이곳 열광적인 복싱 팬들입니다. 11회전입니다. 랩트 라이트 랩트 휘청했던 염동균. 그러나 다시 자세를 바로잡은 염동균입니다. 많이 지친 듯한 충격을 받았던 듯한 염동균 선수의 표정입니다. 라이트 아파 랩트 아파 계속 아파카트 공격 허용하고 있는 염동균. 다시 라이트 아파 넣어보는 염동균입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랩트 턱에 성공시키는 염동균.
그 순간 크린치 다시 링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레프트, 결국 레프트로서 완전히 상대방을 제압한 후에 라이트로서 결정타를 넣으려는 고메즈의 작전인 듯합니다. 염동균 역시 11회전에서도 약간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레프트 앞바 슬쩍 넣어봤습니다만 그림이 치지 못하는 고메즈, 레프트 턱에 명중하는 고메즈입니다. 레프트 후 크게 허치는 염동균, 다시 링 중앙 몸이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빠져나오는 염동균입니다. 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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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안면 레프트 바디 복부 공격 계속 공격을 받다가 빠져나온 염동균 선수입니다. 연타를 많이 얻어맞았던 염동균, 그러나 지치지 않고 계속 두 선수 크린치입니다. 껴안지 말라는 주심에 많이 지친 듯한 염동균 선수의 표정입니다. 로프 부근에서 맞았던 연타가 상당히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11회전 약 1분을 남겨놓겠습니다. 랩트 랩트 라이트 아파 다시 랩트 턱에 명중시키는 염동균입니다. 랩트 다시 턱에 얻어맞는 고메즈, 들어오면서 계속 카운터 판치를 날리려는 염동균입니다. 왼쪽으로 빠져나오면서 랩트 랩트 다시 얻어맞는 염동균입니다. 랩트 턱에 명중하는 고메즈, 고메즈도 턱을 맞았습니다. 랩트 얻어맞는 염동균 라이트 단발, 그러나 크리치 되는 순간 랩트 아파 라이트 단발 성공. 염동균도 얻어맞았습니다. 고메즈도 턱이 휘청했습니다. 랩트 라이트 거의 부도기 없이 순차로 펀치를 주고받는 두 선수입니다. 원투 상당히 피치신 듯한 염동균 선수, 기운을 내라 염동균. 11회전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크리치 되는 두 선수입니다. 랩트 라이트 아파 라이트 아파 다시 넘어오는 염동균, 그러나 원투 허용하는 염동균, 기청거리기 시작하는 염동균입니다. 앞으로 시간은 7초 남았습니다. 랩트 버디 계속 버디 공격하는 고메즈입니다. 그러나 공 침판 공 울려서 11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11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옆에서 관전하고 계시는 이거 푸에르토리코에서 태권도를 교육하고 계시는 공영일 씨가 계신데요.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요. 어떻게 예. 보세요? 1회전에서 염동균 선수가 다운을 뺏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리가 이긴 걸로 봤는데 계속되는 경기를 보니까 대단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1회전과 같은 그 원기를 회복해서 싸워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이제 12, 13, 14, 15, 4라운드를 남겨놓고 있는 염동균 선수. 멀리 우리나라로부터 17,000km. 비행시간 25시간이라는 서인도 제도의 마지막 끝섬, 이곳 미국의 자치령 푸에르토리코.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은 섬입니다만은 게을러서 그 혜택을 축복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사람들. 이제 윌프레드 고메즈를 맞아서 고전하고 있는 우리 염동균, 12회전 잘 싸워주기를 비는 마음 간절합니다. 계속 공격하기 시작하는 고메즈입니다. 12회전에서 마지막 승부를 보려는 듯, 그러나 반격하는 염동균입니다. 랩트 스윙 크게 성공시키는 고메즈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오는 염동균, 12회전 랩트 아파 오도만은 염동균 완전히 로프에 기댔다. 그러나 크래치되는 두 선수입니다. 완전히 뒷걸음질로 로프까지 갔던 염동균 위기였습니다. 다시 맞섰습니다. 랩트 스윙 랩트 후기 맞아주질 않습니다. 라이트 아파 빗나가는 염동균 아깝습니다. 원투 랩트 아파 허용하는 염동균 라이트 아파 랩트 계속 따라붙는 고메즈입니다. 랩트 라이트 버디 아파 랩트 완전히 로프에 기댄 채 크린치 염동균입니다. 이곳 12,000명 관중들 완전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랩트 랩트 라이트 랩트 계속 넣는 고메즈입니다. 랩트 성공시키는 염동균 반격입니다. 그러나 뉴트럴 코너 부분 많이 지쳐있는 염동균, 랩트 턱에 성공시키는 염동균, 그러나 라이트 너무 많이 얻어맞고 있는 염동균입니다. 랩트 다시 링 중앙으로 밀고 나오는 염동균, 랩트 순체로 얻어맞는 염동균, 랩트 성공, 랩트 버디 계속 원투 성공시키는 고메즈입니다. 다시 랩트 완전히 껴안은 채로 뒤통수 옆구리를 계속 가격하고 있는 고메즈입니다.
22회전 앞으로 1분 정도 시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레타파, 랩타파, 랩트 후, 다시 랩트 후도 만났습니다. 완전히 코너 부분에 몰렸습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염동균, 라이트아파, 랩트, 랩트 스윙. 손이 얻어맞는 코멘트. 그러나 계속 대시에 들어옵니다. 랩트, 완전히 몸이 휘청했던 염동균. 다운입니다, 다운! 염동균 다운입니다. 감사합니다. 염동균 다운. 에잇. 염동균 선수. 윌프레드 고메즈를 맞이해서 다운을 뺏는 호전을 보이면서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12회전 접어들었습니다. 12회전 2분 20초 만에 결국은 아깝게 KO 패로 WBC 슈퍼반텀 급의 타이틀을 푸에르토리코의 윌프레드 고메즈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염동균 선수 잘 싸웠습니다만 결국은 고메즈 선수의 파이팅과 그 힘에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KO로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WBC 슈퍼반전급 타이틀전 7화 경기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고 들어주신 전국의 문화방송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태평양과 대서양에 떠있는 두 개의 통신위성을 통한 이 중계방송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최신부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획 진행의 최승일, 아나운서 차인태였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상공에서 보내드린 WBC 슈퍼 반탁급 타이틀전 7왕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